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2차 전지 장비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배터리 3사가 북미 쪽에 투자를 계속 진행하면서 나오는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쪽에서 전망치는 올해 발주만 121% 작년 대비해서 늘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는 쪽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비 단위다 보니까 꾸준하게 어떤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핵심이다라는 쪽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공정상으로 보게 되면 전극 공정 쪽에서 믹싱이라든가 코터, 아변 쪽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높고 게다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기술적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립 공정의 노칭 그리고 또 물류 자동화 쪽의 기술력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된 쪽의 변화들을 계속 체크하고 종목들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수주 사이클과 함께 변화들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쪽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 코인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정 자동화 시스템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턴키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상황들인데 특히 자회사가 탑 머트리얼이 있고요. 지분이 한 37% 갖고 있는데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원익 P&E와 같은 회사와 활성화 장비의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해외 쪽으로 계속 수주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자체 개발한 물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차세대 양극재 관련된 쪽, 코발트 프리에 대한 양극재도 앞으로 최초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양산이 나가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최근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추세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목표가 정도는 한 4만 8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만 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코인테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차세대 양극재를 개발한 점 주목하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4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자, 스레드 열풍이 거셉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스레드의 경우가 굉장히 좀 그 출시 열풍이 굉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스레드에 대해서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은 뭐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익 모델에 대한 광고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레드의 경우에는 제 출시 후 5일 만에 1억 명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그 앞으로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광고에 대한 그 좀 어느 정도의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이 가입자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 달 만에 1억 명을 이제 기록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 그 챗GPT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두 달 정도 걸렸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졌을 때 굉장히 좀 특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 CEO 역시 그 스레드의 수익 모델 역시 광고료로 이제 편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광고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비데이즈를 가져왔고요. 이 모비데이즈는 그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역시 그 모바일 광고 기여도 분석 등을 통해서 트래킹 솔루션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메타를 포함한 구글 트위터의 트위터 모두의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관련된 종목들의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접근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한 오후장까지는 기다려보시다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6월 그 모비 콘텐츠 테크를 좀 출범을 했었는데 이 코코다이브라고 있습니다. 이 코코다이브가 K-POP 음반, 굿즈 등의 그 해외 팬들이 찾는 상품들을 기획, 유통, 판매하는 자체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금 모비데이즈의 자회사가 K-POP 그 종합 콘텐츠 플랫폼 코코다이브를 인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고 플랫폼 채널에 대한 포커싱도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유통 판매 K-POP 쪽의 유통 판매업을 좀 어느 정도 영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업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콘텐츠와 유관 기술 및 솔루션 분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이제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광고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엔터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30원, 손절가는 1,1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 업체 모비데이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33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